시작하기 전에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그 코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내 추가 콘텐츠에서 로딩 길다. 예. 이거 설치를 안 해주니까 안 들어오더라고. 설치를 해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딱 그거 아이템 추가됐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떴거든요. 예, 이제 아이템 창이 추가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떴거든요. 그럼 이제 아마 아이템 박스 안에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죠. 설이라고 해봐야 저야 뭐 맨날 집에 가서 전 굽는 게 일이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포아너 정도나? 나루토? 왔다 갔다가 더 힘들어요. 집에 갔다 오는 게 특집입니다. 내일부터 내려가거든요. 예, 지금 일요일 날 일단 올라올 건데. 자, 서지삼님 어서 오세요. 예, 최초 로딩은 좀 길군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플스4 사고 난 뒤로 제가 플스4를 작년 5월쯤에 샀는데요. 작년 4월? 아, 재작년 4월? 5월쯤에 샀는데 제가 패드를 두 개를 번갈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 패드를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템이 추가가 되네요. 이게 설치를 해야 돼요, 주나봐. 플스3 때 같은 경우는 예, 플스3 쓰는 동안 패드 한 거의 6개, 7개 쓴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 그게 기본적으로 패드는 AS가 안 됩니다. 소니에서 패드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 한번 열어봅시다. 오! 예. 그래서 국전이나 용산 이런 데 가시면 제가 알기로는 예, 수리를 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일본에서는 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 흔히들 말하는 국내는 사설 수리가 있어요. 국내 사설 수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틱만 바꿀 수 있고 그래요. 왼쪽 스틱만 바꾼다든지 버튼만 바꾼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일단 방어의 조화 한번 들고 다녀봅시다. 제 방어력이 올라간대요. 이게 밑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밑으로 이렇게 0, 그러니까 플스 요즘 패드 자체가 너무 비싸잖아요. 패드가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부담되신다면 그런 사설 소리를 통해 부품을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보시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일단 장전 이래놓고 샷건 새로운 걸 주진 않겠지. 어제 다른 분 걸 보다가 알아낸 게 있어요. 자, L 예, 이걸 누르고 찌르기가 있다는 거. 예, 이게 전기톤만 되는 게 아니라 전기톤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된다는 거. 뭔 전화냐 또. 나갈 때 전화가 왔고. 이게 살아남았지.
당신 처음 좋아하네. 아프리카에 셀거든? 내가 제일 늦은 것 같구만 지금. Yes. Now listen carefully, Ethan. My family and I, our bodies are contaminated. I can't leave the property unless I get it out. And the same goes for Mia. 일단은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We need the serum. 혈청 나왔어. It should clear whatever this stuff is out of the body. As long as you're not too far gone. All right. So where is it? If I knew where one was, I'd already be long gone. But I have a feeling my mother has hidden some inside the old house somewhere. So if we get this thing, I can help Mia and we can get out of here. 낡은 집으로 가야 되나 봐요. And so can I. The old house is near the water. You can't miss it. All right. I just hope you can handle my mother. Your mother? Be careful. They'll be looking for you. 일단 베이커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베이커 아저씨가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제는 그러면 예, 마가비트?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저기 뭐야? 빨간색, 파란색 이게 뭐야 이거? 분위기를 보아하니 저 최종 꼬린 지점인가? 보통 이런 데 잘 숨어 있는데. 허브 같은 거. 낡은 집이라 이걸 말하는 건가? 일단 목표는 어제 많이 왔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다 보니 엔딩을 보는 건데 거봐 있다니까? 뭔가가 있어. 뭔 소리가 나요? 하고 그 패드 얘기 어차피 다 저분이 이제 안 들을 거겠지만 보존 기간이 나름 있다고 들어가지고 패드도 그 기간 안에 고장이 나면 교환을 해준다고 들었거든? 대 보통 그 보존 기간이라는 건 피해서 고장이 나죠. 네. 그러니까 보증 기간을 걸어두는 거죠. 여기 왔었잖아. 그 동영상, 미아 동영상 있던 데잖아요. 미아 비디오 안에 있던 건데. 그렇단 얘기는 왔어. 드디어 왔어. 화염 방사기를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걸 화염 방사기로 해야 되나? 네, 조잡하긴 했지만. 그리고 예, 이 방어의 조화를 쓰고 있으면 예, 방어력이 굉장히 올라간답니다. 특히 막기가. 이 게임을 막기를 잘 써야 된대요. 회피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막아야 된다던데. 이거 뭘까요? 저 날아다니는 게 아무리 봐도 예, 우리 팀은 아닌 것 같죠? 벌인가? 일로와 일로와. 화염 방사기 오케이 나왔어. 나보고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신발이 왜 이렇게 많을까? 야, 1800까지가? 야, 그거 갖고 이제 후라시 줄 때 안 됐니? 우리 양심적으로? 어? 오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뭐야, 저 칼도 안 맞는데?
저기 지나가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 볼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못 지나가. 전 제 캐릭터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상냥하니까. 그녀가 위층에 있어. 올라가지 마. 알고 보면 엄마가 마가리트가 아니라 그 아니야? 휠체어 아니야? 지나갈 수 있긴 하나 보네. HP는 감소가 없고요. 저 생각보다 많이 강해진 걸지도. 구간 지도 나왔고. 이 초상은 여기도 있네. 저 은근히 유명한 초상 알지? 아니 무슨 보통 이런 데 안에다 뭐 집어넣는 건 예의 아닌가? 벽장 안에 뭐 집어넣는 건 예의잖아요 보통. 여기는 예 동영상에서 풀고 간 적이 있는데. 여기를 가려면 그게 있어야겠죠. 오케이. 왔어, 왔어. 뭐야, 이거만으로 못 쓰는 거야? 파일. 없는데? 와, 16발이나 줘? 오. 엄청 많이 주는데? 물에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방 안에 뭐가 있을까? 와! 사랑합니다. 뭔가를 줘야지. 이거랑 단순하게 될까? 에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았어요. 저장 한번 해주고. 너무 빠른 저장인데? 일단 뭐 보이니까. 자, 백팩을 맸다 이거지. 잠깐만, 샷건이 두 칸을 차지하는 걸로 봤을 때 백팩이 네 칸이라는 건 가방 안에 샷건을 두 개를 넣을 수 있다는 건데. 새삼 도라에몽이 대단하게 느껴지는구만. 물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과연 볼까? 아, 어차피 빠지지는 못하게 만들어놨네요. 저런 거 보면 진짜 프롬이 얼마나 악랄한 놈들인지 알 수 있죠. 그래, 아무리 예, 캐릭터라고 해도 아니다 싶은 건 안 해야지. 죽으라고 떠미는데 그걸 하면 되나요? 일단은 그 비디오 테이프대로 하려면은 찾아야겠죠? 저기에 갖다 댈 물건을. 아, 나 내 옷이 뭐하니? 아, 내 귀한 총알을! 이 나쁜 것들! 니들 때문이잖아. 니들 때문에 총알 썼잖아. 고체 연료?
이대로 사용할 수 없대요. 산탄 중탄약. 얘네 진짜 후라시 언제 줄라 그러지? 오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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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아 펄레 싫어. 왠지 쟤들은 예 화염방사 같은 무기가 있어야지만이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어줘 열어줘. 오케이 라핀 정신자극증. 야 아이템 칸이 없어요. 어? 왜? 어디갔어 이거. 야, 가만히 좀 있어. 그렇지. 자 권총으로 트리플 케이님 어서오세요. 인벤토리가 진짜 빡빡하다. 근데 급수장 뭐가 있을지도 몰라. 오케이 이제 완성되지 않을까? 두 개로? 와 두 칸이야? 큰일 났네 이거. 네, 이제 화염방사기를 얻었어요.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벌레들이 나오는 걸 보면 예 벌레들 이걸로 잡는 것 같군. 얘들은 잡으면 되는데 때로 몰려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예, 그거 잡는 용 같은데. 그렇지 제 생각에 이랬단 말이에요. 뭐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 킹 하다님 어서오세요. 아 크랭크가 있어야 되네. 예 어서오세요. 뭐야 저거 쟤들 무적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방금 뭐가 터졌어요? 오. 글쎄요 철권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철권이 어떤 식으로 나오... 오! 없어진다! 지금 피파나 진상무쌍 같은 경우는 피파는 4K를 지원하는지 모르겠고 진상무쌍은 예, 풀 옵션이 따로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철권이 아직 안 나왔다 보니까 프로 옵션에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4K를 해도 프레임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저는 일단 4K 모니터가 없어서 4K를 돌려본 적은 없지만요. 뭔가를 먹었는데 야 근데 와 이걸 이렇게 많이 쓴다고? 벌써 250개 다 썼는데? 골덕분 좋아. 찾았다. 어? 쟤 아직도 살아 있어? No more bullshit, Mia. I want some answers. I know. I know you're right, and I always wanted to tell you, but I can only remember a little, and the rest is just gone. 오, 쟤 왔구나. Right? You mind if I borrow mommy for a little bit? Why don't you stand there? Do something! Ethan, help! Damn it. 이게 라이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일단 가는 길은 찾았고 락핀이 하나 남는데 지금 락핀을 쓸 수 있는 곳은 하나 아는 데가 있거든요? 가보자. 허메? 예, 김현상님 어서오세요. 나가려고 하니까 뭐 안 열어주는 거 봐라. 예, 어서오세요. 이제부터 시작인가 본데? 숨바꼭질은? 오! 빠르다. 여긴 나름 안전한 지대일 것 같은데. 나 전갈 열쇠를 집어넣겠어요. 안 쓸 것 같아 이거. 여기서 전갈 열쇠가 필요할까? 딱 봐도 전갈 열쇠가 필요하다는 건 없고. 아우, 저 미국에서는 무난치집에다가 총 맞아 죽어도 뭐 못한다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정당방위 뭐 이런 게 좀 강하다 들었는데. 역시 미국에 대한 망상이 있어서. 원래 미국은 벽장 열면 샷건 하나씩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락핀 쓰고 싶은데. 나 저것도 집어넣니? 아 진짜요? 사실이구나. 제가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다는 거죠 지금. 미쿡이겠지. 자 가자. 이미 난 풀어본 적 있지. 저번에 알아낸 거 완벽하게 따라 할 필요 없다는 거. 일단 이제 개인의 거기를 이제 침입한 거 자체가 큰 죄라는 거죠. 오호. 그래, 그냥 가게 해주진 않겠죠. 지네들이 있는데? 아, 저 이런 건 약한데. 벌레는 별로 안 좋아해서. 밑에다가. 아니다. 지네를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방법을 아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말 못하겠어. 네. 지네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알아주세요. 지네 뭘 이유도 없잖아 우리.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닭하고 무슨 상관이지? 아 올해가 닭의 해긴 하죠. 떨어질까 올라갈까. 어차피 열리진 않겠네요 위에가. 재단? 저 재단이 뭔가 있긴 한가 봐요. 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네. 고체 연료가 두 개나 주는 거 보면 저걸로 뭔가를 태워야 되나 본데. 어차피 위로는 못 가요. 야, 니 있으면 평소에 좀 켜라! 내가 키를 모르는 건가?
부드럽게 한 끼는 뭐야? 아 열받아 이거. 얘 라이트 어떻게 켜는 거야? 보통 RC가 라이트인데 건전지 아낀다고 지가 키우고 싶을 때만 켜는 건가? 어 크랭크. 헐. 지금 이제 느낌만 얘기하자면 여기까지만 얘기하자면 바이아드 1의 느낌을 정말 잘 살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바이아드 1이 진행이 이런 식이었거든. 예. 바이아드가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예. 그 범위가 넓어져서 그렇지 예전에 이제 좁은 곳을 아이템을 찾아가면서 계속 왔다갔다 시키는 그런 게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회귀라는 예, 그런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자 칼소금 방금님 어서 오세요. 다음에 이제 그게 바꿔 얘기하면 애들도 그때처럼 힘이 없어진 건가? 이 아저씨도 조금 지나면 예, 이 아저씨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엄청 무서워지는 거 아니에요? 공포 퍼즐 같은 것도 있지만 진행 방식이 그냥 딱 옛날 그 바이오하자드 원 느낌이 나요. 어디서 아이템을 얻어서 열쇠를 얻어서 다시 그 열쇠로 열고 들어가고 예, 거기서 뭔가 또 나오고 퍼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못 찾아봤어요. 뭐 이게 전작들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못 찾아봤고요. 제가 발견을 못한 걸 수 있겠지만 우산 손잡이 하나 나와요. 아직까지 어차피 브라시 아 연료가 아까워. 방어! 가드! 가드! 오. 분위기를 보호하니 마가레트는 테이머구나. 그런 것 같아요. 테이머 같은데. 여기 밖으로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오, 이건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라고 싶어. 뒤에 쫓아와요. 응? 소리는 질렀는데? 까마귀 열쇠 얻었어. 번호 열려. 장전 들어갑니다. 골동품 주화를 줘. 골동품 주화를 주면 안될까? 아 뭔가를 버려야 되는데. 에이 버려. 야 이거는 이런 데 여기 있냐. 본관에서도 까마귀 열쇠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저 문 앞에서 기다리나 본데? 저 아줌마. 근데 솔직히 베이커를 생각하면 예 사신님 어서오세요. 크게 부담이 안 돼요 쟤는. 네.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에 라크시트긴 하죠.
그때 그 예,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양옥 사건 같은 경우도 라쿤시티 외곽이니까. 야, 이런 거 좀 싫네요. 아, 그 도시는 예, 폭탄 맞고 사라졌어요. 스토리상으로는요. 바이오하자드 2하고 3 마지막에 예, 결국 어떻게든 손을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어허?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물에 빠지는 건가? 사다리는 있어. 오, 테이머 왔네. 이걸로 예, 쫓아내는 것 같은데? 벌레들이 왜 안 죽어? 왜? 여기가 길이 아닌가? 다른 길이 있나? 네, 지금 죽일 쪽으로 가려고 하는 중이긴 해요. 총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벌레들이 계속 귀찮게 해서. 그래, 나도 못 참겠다, 이씨. 역시 샷건! 저거 좀 또 왜 저리 돼? 터미네이터인가? 그런가요? 태우는 거는 이제 저 아줌마 무섭게 될 수 있어. 시리즈 뇌신경, 말초신경. I think that's it. 아마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안 죽었을 겁니다. 왜? Did he find a serum? I just got done dealing with your mom and her fucking bugs. Wish you could have warned me. Sorry about that. What about the serum? I haven't found any, but I did find out we need to make one. A D-series head and an arm. This can't be right. Head? I think I have that around here somewhere. 야, 근데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I don't know about the arm, though. Have you searched the whole house? No, not yet. 그래서 지금 일단 조라고 불리는 사람이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Check it out. 아내는 아닐 거예요. 네, 조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나 피 이렇게 없어? 인물 파일 같은 거 보니까 예, 조라는 여자의 그 얘기 같아요. 디 시리즈가 뭘까? 제발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줘요. 후라시 어떻게 키는지. 킬 수는 있는 거야? 아니요, 있긴 있어요.
정말 어두워진다 싶으면 키더라고요. 네, 캐릭터가 정말 어두워진다 싶으면 켜요. 없어. 이걸 나한테 왜 준 거야? 그 아이는 뭐가 이상하다. 그 애가 데려온 여자도. 이 마가리트가 쓴 것 같은데? 네, 자동이요. 2층 뒤 비밀방에. 8. 비밀방으로 가야 돼요. 걔가 좀 2층도 되게 넓네. 이게 뭐지? 뭐라? 뭐 보고 땡이야? 야, 꼬리라도 뽑아봐. 열쇠가 나올지도 몰라. 총알 때문에 자리를 걱정해야 될 때보다니. 세이브 포인트도 뭐든 하나는 무조건 있을 텐데 위에. 골동범 좋아. 뭔가 같은 무게를 재야 되는구나. 예, 저 아이템을 들고 온다 치자. 에이, 썩을 것들아. 우리 기본적으로 창고부터 갔다 와야 되겠다. 내가 죽도 밥도 안 돼요. 응? 누가 들어도 정상인 사람인 것 같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죠? 예. 뭐 결론만 더 얘기하자면 살아 계시네요. 그럼요. 벌써 시즌 패스가 4만 원이던데요. 고민 중입니다. 어차피 살 건데요. 어차피 살 거긴 한데 그래. 와, 무슨 게임 두 개 값이야. 인벤토리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아, 벌써 머리가 아픈데. 크랭크를 더 이상 쓰진 않을 것 같고. 고체 연료는 쓸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강력값 구급약까지는 아직 필요 없고. 구급약 하나로 버텨봅시다. 뭐 좀 더 싸다는 거죠, 보통? 글쎄요, 안에 뭐 테마 이런 거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어차피 예, 오늘 방송 끝나면 살 거라서. 뭐가 있으나. 이제 오늘 저녁에 예, 슈로데 부위도 예판할 거고요. 새벽이죠, 따지면. 슈로데 부위가 좀 이번에 새로운 게 수량이 정해져 있는 예판이 아니라 예, 주문을 먼저 받고 주문 수만큼 뽑아내는 예, 선주문제로 가거든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이제 드디어 예판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예판 전쟁 때문에 진짜 아우
무기를 달 만한 걸 가져와라 이거지. 그런 거죠. 이걸 들고 못 가나? 딱 봐도 이거 들고 가는 것 같은데. 야, 좀 이상하다 싶으면 들고 가자 좀. 어차피 못 들고 가요. 그럼 결론은 안 하지 뭐. 되돌아갑니다. 저 까마귀 열쇠를 본관에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예, 사정상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진짜 7월 7일이었나? 예, 슈로데 부이 그 슈로데 문 듀얼러즈 산다고 줄을 섰던 저로선 좋은 것 같아요. 아, 곱게 가지 못하네. 잠깐만, 내 상태는 어떻지? 어래? 잠깐만. 일단 써버리긴 했는데. 혈청을. 아, 혈청이 난다. 구급약을 이제 하도 줄 세우고 이제 욕을 먹다 보니까. 근데 그때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밤새 줄 서본 사람 입장에서 느끼는 건 생각보다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각 매장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 보노랑님 어서 오세요. 이게 엔딩은 보셨나요? 아까 예, 방송하고 계신 건 봤는데. 레인보우도 예, 늘 아, 엔딩 못 봤어? 레인보우도 늘 잘 나왔죠? 그러게요. 밑에 사람들이 고생을 좀 하면서. 야, 락핀 썼다고! 야, 기껏 락핀 써서 열었는데. 와, 기껏 락핀 써서 열었는데 주는 게 사탄총 총알 4개야? 저는 저 열쇠를 쓰는 곳을 봤는데 분명히. 기분 탓인가? 여기가 아닌가? 근데 저 뱀 열쇠를 찾기 전까지는 올 일 없을 것 같고. 미연 씨님 어서 오세요. 저희도 뱀 열쇠고. 열쇠를 쓸 곳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은 저도. 어찌됐든 저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진쿤님 어서 오세요. 잠깐만, 혹시 한번 열면 상관없구나. 한번 열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열 수 있군요. 열쇠를 들고 다녀야 되나 이 걱정을 했거든요. 화질 괜찮나요? 감사합니다.